안녕하세요. 미들리 뮤직 김동수입니다. 제가 그 치고 있는 이 악기 아주 좋은 악기입니다. 달라페, 제가 그 방송에서 내 달라페 했는데, 제가 그 앞번에 그 달라페 몇 번 쳤던 거는 1940년대에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비교적 뒤에 나온 겁니다. 뒤에 나온 건데, 이게 그 미국이나 이쪽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이거 뭐 중고도 뭐 거의 돈 1,000만 원 가량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톤챔버예요. 그 톤챔버, 원래 그 톤챔버가 그 달라페에서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악기가 굉장히 예쁘죠. 그 원래 이게 마이크가 달려 있었던 건데 지금 마이크는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쳤던 건 4열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클라리넷인데. 이거는 그 클래식을 치신 분들한테는 예, 그 클래식 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세미. 자, 그 달라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로 아코디언을 1800년대 중반에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했죠. 그거 따라서 이제 뒤따라서 파울로 소프라노하고 호너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메이커들 거의 그 달라페가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오 달라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대대로 물려오다가 2011년대에 로랜드하고 합병이 되는데 결국 이제 망했죠. 하면서 그 아코디언이 급속하게 이제 쇠퇴를 하면서 그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태리 총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진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게 그 달라페입니다. 자, 그 악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음악 장르에 따라서 트로트 타입이 있고 피콜로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피콜로 타입입니다. 그리고 더블 톤 챔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가 그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자, 여기에 11.8kg 나갑니다. 그래서 트로트 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젊은 사람 감각으로 치는 데는 이 악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뭡니까? 총판을 모집한다고 수도권하고 저 남부지역 부산이죠. 피아노 선생님이 한 40, 50대 하시다가 여자 선생님이 좀 하시다가 잘안 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자, 그게 아니라도 제가 내년 초에는 대량 생산을 안 하더라도 조금씩 계획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내년 초에 60베이스하고 72베이스, 96베이스 조금 소량 생산이라도 앞당겨서 자꾸 물어쳐가지고 조금 자금 융통을 해가지고 조금 일찍 당겨가지고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생산은 내후년에 할 거고 그 전에 샘플링을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많이 물건을 팔아 주시면 더 빨라질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